그리고 에스텔 수녀님은 어릴 때부터 우진과 리진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저희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좀 친목을 돋았고 도움을 주고 하다 보니 어쨌든 수업하다가 이제 진이 진이 뒤에 글자가 같은 학생들이 계속 같이 대답하다 보니 그래서 좀 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. 저도 상상 속의 인물이라. 그래서 그 상상 속의 인물을 구현해내려고 굉장히 많은 그 사실과 허구를 섞었고요.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저는 똑같은 사랑을 주려고 수녀님으로서 똑같은 사랑을 주고 하려고 했으나 리즈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다르고 우진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달랐는데 그게 결국 리즈는 프랑스로 보내게 되고 우진은 포기하게 만들게 되는 그 입장이 되게 저는 약간 양가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위치로 보여주었습니다. 네. 예, 그래서 에스테 선교 수녀님은 어찌됐든 이 세 명의 캐릭터 한 번씩 다 포옹을 합니다. 그래서 그 포옹할 때의 그 느낌이 다 달라요. 그러니까 콜렌과의 포옹, 리진과의 포옹, 우진과의 포옹이 에스테 수녀는 다 만납니다. 그래서 그때의 포옹이 다 다르고 그 느낌으로 인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. 예, 생각합니다. 나 잘했어요? 네. 네. 그렇죠.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애써고 힘쓰고 있다라는 거가 저희 작품이잖아요.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근데 이게 이제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, 홍윤희의 바램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물질연매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. 그래서 그 힘을 받고 살아가셨으면 한다는 그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